내 거야. 미디어의 노예들. 허운 양홍석. 아, 진짜. 가식 떨지 마라. 죄송합니다. 아니, 나 건드려. 건드려, 건드려. 가져가면 안 돼. 나 취했어. 와, 취한다, 취해. 4시 8만 어울려? 승리의 좋은 기운을 가져왔잖아요. 저는 올 때부터 이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버리겠잖아요. 오늘 새해 정말 이 뜻깊은 이벤트 경기에 제가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뛰어주면 안 돼. KBL에서 자꾸 뛰어주면 안 된다니까. 이거 KBL에서 뛰어주는 게 아니라 KBL에서 저 단물에 쩍쩍 빨아먹는 거예요. 진강이가 제가 오늘 시합 전에 진강이 될 거죠. 너가 오늘 한거 왔다. 그리고 오늘 이 멀리 있는 친구가 You see that dunk? 느낌이네. 어, 홍세 3점슛 바스켓 카운트? 아, 이게 바 누구 때문에? 나 때문에. 형은 뭐야? 형은 생각보다 앞서 두 경기에서는 좀 미미한 활약을 보였는데 오늘 홈에서 또 훈이 형의 응원에 힘입어 좀 좋은 활약 펼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걸요? 아, 오늘 지금 상당히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이건 2019년의 경기였기 때문에 2019년을 잘 보내고 이제 2020년에는 조금 더 좋은 플레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밤에 계속 경기를 하고 싶어요. 네. 아, 좀 잠을 늦게 자거든요. 딱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제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좀 1차를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KBL에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안 된다고.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서 오랜 팬들의 향수를 한번 느끼게 해주겠다. 그동안 했던 덩크를 다 보여드리고 은퇴하는 걸로. 네? 과학자예요? 아니요, 뭐 5연패 할 때도 두자리에서 득점할 때도 패배한 적도 있고요. 제가 두자리 득점을 하든 뭐 한 자리 득점을 하든 저희 팀이 계속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우승 챔피언 반지 KBL 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